네, 오늘은 여러분들께 네일아트 컬러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컬러링 중에서도 손톱을 가득 채우는 방법인 풀 컬러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게요. 지금 알려드리는 손톱 관리 순서는 다른 종류의 컬러링을 할 때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제대로 익혀주셔야 합니다. 먼저 소독한 솜으로 고객의 손과 시술자의 손을 꼭 소독해줍니다. 소독이 끝난 후 파일링으로 손톱을 다듬어 준 후 샌딩으로 마무리해 줍니다. 큐티클을 불리기 위해 큐티클 리무버를 도포한 후 1-2분 정도 기다려 줍니다. 푸셔를 이용해 불린 큐티클을 밀어 줄게요. 손톱 표면에서 푸셔의 각도는 꼭 45도로 유지해 주세요. 다음은 니퍼를 이용해 불려진 큐티클을 깨끗하게 제거해 줄게요. 니퍼 작업이 끝난 손을 알코올이 묻은 솜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. 우드스틱에 솜을 말아서 폴리시 리무버를 적신 후 손톱과 프리엣지 부분을 닦아줍니다. 이때 유분을 꼭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손톱 주위와 손톱 밑에 남아있는 유분기를 깨끗이 제거해야 컬러가 손톱에 잘 밀착되어 발리기 때문입니다. 먼저 착색 방지와 네일 폴리시가 잘 도포되도록 베이스 코트를 얇게 한번 발라주세요. 그 다음 네일 폴리시는 컬러가 완벽히 나오도록 두 번 발라주세요. 이때 한 번 컬러링하는 것을 원코트라고 합니다. 네일 폴리시는 브러쉬에 힘을 주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손톱 끝까지 꼼꼼히 발라주시고 그 다음 폴리시가 어느 정도 마르면 탑코트로 전체를 한 번만 바르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손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손톱 주변에 오일을 바르거나 손 전체에 보습제를 발라주어 촉촉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컬러링 연습은 반복해서 할수록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니까 컬러링 연습뿐만 아니라 네일 케어도 계속 반복해봐야 순서도 헷갈리지 않고 능숙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많이 해보시고요. 다음 강의에서는 프렌치 컬러링을 배워볼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. 그럼 안녕!